이번 연휴에 책 읽으시는 건 어떨까요? 류성룡과 이순신의 교감을 축으로 징비록 해설서가 또 출간됐습니다. 또 나쁜 화장품 감별법을 알려주는 책도 나왔는데요. 황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또 한 권의 징비록 해설서지만 두 가지 유다른 점이 있습니다. 류성룡과 이순신의 교감을 축으로 징비록을 재구성했다는 점. 6.25 전쟁과 세월호 참사 같은 현대사를 징비록의 분석 틀에 대입한 점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한국전쟁 때 경복궁과 종묘가 폭격을 당하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한국 현대사의 극적인 사건 29가지를 들려줍니다.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폭리 폭런 마을에서 일어난 집단 학살 사건을 상세히 조명한 책입니다. 학살 가담자와 생존자 인터뷰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다뤘습니다. 화장품의 위험과 비밀, 물상식을 파헤쳤습니다. 여성 불임 환자가 남성 불임 환자의 4배에 이르는 현상의 이면에 나쁜 화장품이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의학경전 황제 내경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습니다. 마음 다스림과 호흡법, 식이요법을 중심으로 실용적 건강 수면법을 안내합니다. 수면 의학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신홍범 박사가 각종 불면증 치료법의 한계와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한 책과 스스로 허리 통증을 고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안내한 책도 나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